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도 내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이 지난해 역대 최대로 늘어났습니다. 어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 2만 5,871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3.2% 줄어 역대 최대로 감소했습니다. 이는 무역 분쟁과 한일 갈등으로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던 지난 2019년에 비해 2.2%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입니다. 또한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의 비율은 34%로 역대 최대였습니다. 지난해 전체 좀비 기업 10곳 중 9곳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문가들은 산업 기업 간 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좀비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 조정을 외면할 경우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노동자들의 직업 훈련과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습니다.